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바로 진행에 들어갈까요? 네. 지금 네. 준비 오신 게 지금 미일 정상회담, 그죠? 네. 네. 지난 13일 날 열렸죠. 네. 13일 날, 네. 아, 미국 백악관에서 예.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아, 이번 회담은 미국이 일본의 반견 능력 보유와 네, 그리고 일본의 새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네. 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네. 쭉 지켜왔던 네. 그 철저한 비무장, 그러니까 네. 일본이 무장할 수 없게끔 만들고 평화헌법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수방어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러니까 마치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고 좀 미친 개가 있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예. 입마개를 했는데 그 주인이 스스로 그 입마개와 쇠사슬을 풀어주는 예, 그런 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회담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네네. 동남아시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거기 바이든이요? 예. 아니, 이 회담 자체 내에서. 아. 그러니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한미일,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거기에 같이 껴놓은 거죠. 우습게 보는 거지. 내가 무조건 따라온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와 예. 또 한반도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아. 예. 얼마 전에 그 김병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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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제사회는 조폭의 사회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네.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우리 자국의 이익을 꾸준히 네.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미국이나 일본이 계속 이렇게 야 같이 한번 협력해서. 현재는 미국과 한국과의 이 군사 이 어떤 이 협약을 맺고 있지만 네. 뭐 일본도 같이 하자 뭐 이런 계속 제안이 있었는데 계속 저희 거부를 네. 해왔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예. 이렇게 된 건데 네. 이번 이 사진 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예, 띄워주십시오. 네. 네. 이게 어디 난 겁니까? 아시아 네. 네. 이 지금 아사히 난 네, 거구나. 아사히 나온 내용인데 네. 여기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일본 내부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네. 그 전략 3문서라고 있어요. 3문서? 3문서, 네, 3개 문서. 네, 3개 문서인 거죠. 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그다음에 방위 계획 대강, 네.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세 가지의 3문서라는 것이 중요한 문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이 끊임없이 무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미국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에 의해서 또 요새 최근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어떤 이 기존의 국제 질서가 많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제 전략적 어떤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일본을 축으로 해서 이쪽에 동북아시아의 전략을 수정해서 일본한테 대리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 네. 뭐 윤석열은 그냥 뭐 말만 잘 들으니까 네. 돌격되니까 따라오라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연내에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로 500기를 오, 대단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고요. 허허허.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포함해서 뭐 중국, 러시아 다 되는 것이 3,000k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긴장되겠네요, 아주. 이게 지금 뭐 시작이 500기지 네. 순식간에 1,000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핵도 네. 네. 뭐 핵전력 잠수함 네. 추진함도 그렇죠. 뭐 제공할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가장 큰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 윤석열 네. 대통령 뭐가 나오는 거죠? 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네. 평화 이걸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미쳤어 정말. 네. 그래서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머리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며 뭔 소리야? 예,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네. 네. 그걸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런 머리 위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과 손잡고선 자기네들이 군사 강국으로 나서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그 문제시 될 수 있는 미친 개를 풀어주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제 기억나는데 네. 과거에 김정일과 DJ가 회담했을 때 네. 주한미군 문제가 주둔 문제가 있었을 때 네.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고 찬성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일본 때문에. 네. 일본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깨고 있대. 북한도 일본의 이런 재무장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윤석열은 찬성하겠죠. 네. 네, 그 회담에서 또 이제 네.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네. 또 기시다가 또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화답했어요? 네,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네, 프로시안에 나온 다음 사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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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시안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네.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된 작년 한일 회담이 회담에서 네. 합의가 있었고 외교 당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예, 라고 이렇게 말을 대화가 했거든요. 너무 잘 돼. 그렇죠. 알아서 해 주니까 예,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이야기. 알아서 해 주니까.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도대체? 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예, 미국이 사실상 이 전 뭐 네. 세계 전체의 어떤 이런 뭐 보안관처럼 행동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미국이 대만과 그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예. 있거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우크라이나 대리전 시킨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는 이제 대만 쪽에 이 신경 쓸 거를 일본에게 떠넘기면서 야 좀 니들이 알아서 해봐 뭐 이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예. 한국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해군력이라든가 공군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네네네. 사실상 이 지상군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근데 옆 나라인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뭐 잘 싸우는 부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육군이 강하죠. 네, 예. 제7기동군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제7기동군단은 유럽 전체의 전력을 다 합쳐도 이 부대를 이길 수 없는 그래요?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대만이 전쟁이 나면 네. 같이 싸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뭐 제7기동군단 내지는 뭐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탐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네.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뭐 전운이 감돈다고 할까 네. 네.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젤렌스키가 그 코미디언 출신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젤렌스키가 그 코미디언 출신이고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의 등장하고 윤석열의 등장이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젤렌스키도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뭐라고 그랬었어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 뭐라고요? 본인이 모든 것을 알아야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윤석열은 똑같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젤렌스키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주변의 참모들을 자기가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네. 뭐 극작가, 뭐 감독, 뭐 영화 제작사 이런 사람들이 주요 그 국정 보직에 그래요? 예, 포진을 하고 나라를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를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젤렌스키를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의 대통령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예, 검찰들이 같은 길을 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 아닌가라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같은 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 진짜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네. 아 예 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아 이거 취재하시느라 네. 고생하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 또 뉴스 네. 맛좀 볼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